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의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라이브는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과 댓글을 서로 좀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금요일 6시 25분에 여러분 안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 방송은 녹화 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네. 저희가 스페셜하게 네. 토요일 날 오전 9시 10분에 스페셜 방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첫 코너부터 본격적으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랑와랑 시사 네.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큼한 남자, 네.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는 남자. 네네.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오늘 네. 어떤 소식부터 준비했습니다. 네. 첫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 바닷가에 모자반 때문에 골치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네네. 그 소식을 좀 심각하더라고요. 예, 예,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생이 모자반. 예, 그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냄새와 네. 그리고 또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께서 골치 아파하시는데 그 제주도와 도내 어촌계 읍면동 자생단체 해양환경공단 등 기관들이 다 투입이 돼서 수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061톤을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네. 가장 많은 수거량이라고 하는데 이 양이 엄청나서 해도 끝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썩기 시작하면 계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주 심각하게 냄새가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양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악취가 일단 심하고요. 예. 그리고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의 기계나 스크류 등에 감겨서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또 폭우를 점령해서 선박이 아예 출항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예.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모자반을 이렇게 음식으로 해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아, 몸국할 때 먹는 거. 네, 뭐 예, 그런 식으로 예, 예.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랬으면 해녀 삼촌들이 다 처리를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먹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료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걱정들이 많은데 예. 어른들도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시 이호동에서 바다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요즘 작업 중이라고 하시거든요. 네네. 송두길 반장님이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두길입니다. 네, 예. 반장님 오늘도 작업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오지는 작업했습니다. 아, 네. 오늘은 얼마나 지게 나오던가요? 아, 오늘은 요즘은 한 2톤 정도 했습니다. 2톤 정도? 하루에 2톤인가요? 네. 예예. 아 그러면 이게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얼만큼 나옵니까? 아 지금 요도는 한 1,000톤 정도 수거했는데. 아 이제까지? 최근에요? 예예예예. 오. 지금. 아 그러면은 이렇게 수거된 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 또 어디로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폐기하는 방법이 따로 예. 있습니까? 왜냐면 수거했다가 네. 예 농사지는 분들 요청하면은 갖다 드리고 가는 건 지금도 수거한데 한 3,400톤 지금 처리 못해 날려요. 처리가 다 안 되는 상황이란 말씀인데 예. 이게 보통 이 작업이 쉽지 않다고 중장비 투입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예, 식으로 수거를 하고 계신가요? 계속 저 중장비 투입해요. 아 중장비까지. 예, 예. 아 이거 저 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밭에 이걸 가서 이렇게 거름처럼 쓰는 겁니까? 예예 예, 그렇죠. 아 그럼 밭에 그 농작물을 키울 때 좀 도움이 되나요? 예, 근데 그게 한 6개월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염분이 있으니까. 아, 당장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군요.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수거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염분이 빠지면. 네네. 예, 예, 예. 혹시 지금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요청을 하면 이걸 뭐 무료로 그냥 주는 건가요? 예, 예, 무료로 드리죠. 아, 그러면 그 차에 식권 가야 될 거 아니고 차에 식권? 식권. 예, 예, 차에 식권 가야죠. 식권. 그럼 그 운임은 누가요, 운임? 아니, 거리 먼데는 안 되고요. 예. 예, 그 관내나 뭐 우리 이회장은 이 관내나 노형이나 애월 그 정도. 아, 그러면 그것도 그냥 실어다 준다. 예예. 예. 가까운데 정도는 이제 예. 그렇지 해 드리는데 조금 먼데는 이제 어쩔 예. 수 없이 조금 지금 이호 해수욕장도 그러면 이 굉생이 모자반 수거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 한 10일 동안 했어요. 한 1,000톤. 와. 이제 해수욕장에 그 막 바위 이런 데도 막 이게 많이 걸려 있습니까? 예, 예, 그것도 다 수거했어요. 그걸 그건 장비로 못하고 손으로 합니까? 손으로? 예, 예.
바위에다 방파제 걸리는 사람 손으로 해요. 아, 어려운 데는 그러면 기계 쓰기 어려운 데는 그치. 직접 다 들어가서 직접 수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좀 수온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교생이 보좌반이 좀 줄어드나요? 더 느나요? 아, 요 한 며칠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예. 아마 좀 저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뭐 자연적으로 좀 양이 좀 줄어들거나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금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들이 크시겠어요.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예. 해마다 연례 행사요. 예. 연례 행사가 돼버려요. 연례 행사가 돼. 자, 어쨌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우리 저 바다 지킴이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저 송두길 반장이 지금 막 바쁘신가 봐요. 보통 우리가 전화 연결하면 좀 저희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막 끊으려고 자꾸. 그러니까 일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예, 2-3톤 나옵니다. 2-3톤. 근데 어쨌든 뭐 저희들 잠깐 대화 나눴습니다만 저게 연례 행사가 된 것처럼 이미 그래 매년 여름이면 이게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를. 그리고 아까 반장님이 그 중요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그 우리 농사 짓는 밭에 요거를 이제 거름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완전 건조를 해야 된대요. 그 염분이 다 빠질 때까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퇴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다음 뉴스 좀 뉴스. 들어볼까요? 두 분은 집에 가스 요금이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동이체로 빠지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고지서는 나올 텐데. 예? 그래도 고지서는 가스, 나올 텐데. 그거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오더라고요. 두 분이 잘 모르신다는 얘기인데. 네,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오고. 저희 집은 겨울엔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예. 뭐 봄, 여름 그쪽에는 한 2-3만 원 정도로. 그렇군요.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돈을 직접 내시나 보죠? 예, 제 통장에서 빠져. 근데 가스비가 왜요? 뭐왜 그러죠? 예. 최근 그 A씨는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추물내기 놀랬다고 합니다. 추물내기. 추물내기. 그냥도 아니고. 추물내기. 보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명을 지를 정도로 크게 놀라는 건 아니고 헉헉 뭐 이 정도죠. 그렇죠. 헉. 이게 평소 쓰던 요금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된 요금이 나왔다. 예, 요금이 나와서 추물내기. 뭔 일이지? 나 더 썼나? 네.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를 제주 MBC 뉴스데스크에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3월 말부터 LNG 도시 가스를 공급받게 된 제주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며칠 전 4월분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봄이 되면서 난방을 줄였는데도 4월분 요금이 3월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데다 지난해 4월보다는 2배 가까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단가가 900 얼마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저희 부담 없이 쓸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저희는 이제 가스 전혀 뭐 어떻게 쓰지도 못하겠고 오히려 뭐 지금 가스 이런 거 쓰는 걸 인덕션으로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도 들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LNG 공급이 3월 25일부터 시작되면서 31일까지 6일치 요금이 4월분에 포함된 데다 코로나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가스배관 설치 등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처음에는 공급 단가를 낮추기 어렵지만 앞으로 차츰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LPG 업체들은 제주 지역 LNG 업체가 남기는 마진율이 서울의 5배나 된다며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들은 제주도가 공모도 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독점적인 사업권을 줬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LNG 도시가스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LNG 도시가스가 이제 세제곱미터당 단가가 972원으로 LPG보다는 좀 낮습니다. 네. 얼핏 LNG가 더 저렴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LPG 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 LPG 대비 열량이 42%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같은 면적에 같은 열량을 써야 할 경우 LNG 가격이 확 올라간다는 거. 그렇군요. 이건 어찌됐든 지금 LPG 업계에서 내놓은 이제 그렇죠. 자료고 주장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아니, 면적 대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이제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소매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보다 9% 더 비싸고요. 서울보다는 무려 30%나 비쌉니다. 이게 지리적인 이유가 좀 있긴 하겠죠. 그렇죠. 문제는
도시가스 회사가 민간 업체다 보니까 공급 마진이 좀 지역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네. 제주 지역의 공급 마진은 강원도에 비해 1.3배, 서울보다는 5배나 높았습니다. 그렇죠. 마진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이런 지적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공급 업체에서는 인프라 투자 비용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죠. 그러니까 뭐 LNG 그 시설, 뭐 시설 주요 시설 장비가 이제 배관 같은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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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시설 비용을 포함을 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 LNG 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LNG 기지를 비롯해서 배관만 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월항을 이제 지나실 때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LNG 기지가 보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간 투자 비용 2,500억 원을 30년 동안 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라서 전체 요금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년, 30년 동안 네. 자 인구도 지금 적고 아직 네. 사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만큼 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 제주는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도가 좀 또 다른 대도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 인구 밀집도가 네네네. 높으니까 네. 사실 비용이 내려간다는 거고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네. 지역은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제주도하고 이제 업계에 따르면 2029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내에 도내 15만 8천 가구에 LNG를 보급해서 보급률을 57%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단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 모든 부담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또 하나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부당한 거죠. 게다가 이 사업 자체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상 가격 경쟁이 쉽지는 않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의견입니다. 네. 네. 사실은 그 LPG 우리가 지금 기존에 쓰던 것은 이 서로 이제 그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죠. 좀 조정도 그렇죠. 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 LNG는 독점 공급이니까 네. 그냥 금액을 딱 산정해서 그냥, 청구를 하면 네. 사용자는 내야 되는 거. 저 쓴 만큼 내. 이러면 어떻게 해? 나한테 내라고 쓴 만큼 내세요. 아, 나는 가스비 낸다 했지만 네. 시설비 낸다 했냐. 가스비를 내시라고요. 알았어요. 이거 낸다니까요. 네. 다 내시잖아요. 거봐. 내는데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이 내막을 알고 나니까 네. 이게 참 이제 와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특정 업체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동지역 사업권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 사업권을 네. 다 받아놨다. 예, 네. 그래서 일각에는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서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이 LNG를 사용하는 도민들에게는 걱정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네요. 진짜. 네. 금액이 좀 해도 높으니까 그렇죠. 많은 도민들께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아마 다들 그 충격이 크실 거예요. LNG가 보급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LPG보다 요금이 저렴하니까 그러니까요. 아, 우리한테는 혜택이 되겠구나 생각하셨는데 아니 이게 뭐야? 최근 10년에서 앞으로 길게 30년까지는 우리가 시설 비용을 네. 부담을 그렇죠. 내야 된다. 네. 이거를 모르고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또 네. 가스 얘기했더니 아, 우리 네. 도시가스 금액 내려가야 된다. 나는 그래서 어떤 분은 반대했다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 처음에 제주도에 LNG 들어온다는데 네. 왜냐면 이럴 줄 알고. 네. 달혜연이 님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우리가 왜 내야 되냐? 뭐 이렇게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고매 님도 부산보다 제주 물가가 너무 비싸다. 네. 아, 이분은 이제 부산에서 살아보고 제주에서 살아보니까 사실 물가가 높다는 걸 현실화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러게요. 연탄 떼야겠다. 네, 연탄 떼세요. 연탄 네. 떼. 네, 연탄 떼. 굴묵. 자, 시의 삼촌 굴묵 떼삭혀. 굴묵 떼삭혀. 자, 굴묵. 시의 삼촌. 이분이 네. 과연 굴묵 세대인지는. 네. 또, 왜냐면 본인은 또 굴묵 세대가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네. 굴뚝 떼는 데가 있나요? 굴묵 떼는 데 없죠. 없죠. 굴뚝이 네. 아니고 굴묵. 굴묵? 네. 굴묵 합니까? 굴묵. 굴묵. 예, 네, 이렇게 아궁이 같은 거. 그렇죠. 네. 옛날에. 예. 옛날에 그래야 이제 굴뚝이 여기에 되니까. 허가가 안 나요. 그렇죠. 허가가 안 나요. 예, 환경 때문에 소방서에 허락을 받아요. 연기나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도 이런 뭐 화덕 같은 거 이제 허가가 안 난다고 합니다. 아 오늘도 아주 와랑와랑 시사 김영찬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네. 먹방 좌현국 선생과 함께하는 맛있수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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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좌선생은 어느 날 거대 음식 나라에 떨어졌어요. 그곳엔 무시무시한 빅버거맨과 돈가스 왕이 살고 있었어요. 좌선생은 도망치고 때론 격렬히 싸웠지만 끝내 음식들에게 먹혀버리고 말았답니다. 이야기 끝. 야 크다. 전부 음식이다. 전부 양이 한 번, 풍부한 맛에 두 번, 먹는 재미에 세 번 빠지게 하는 위대한 음식들 만나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원조인 곳입니다. 바로 빅버거의 원조. 좌선생의 배는 위대하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긴장된다. 제주도의 거대한 음식 빅버거. 야 진짜 크네.
우와. 이곳은 그 빅햄버거의 원조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집입니다. 빅햄버거의 시조사, 빅햄버거의 당군 할아버지, 빅햄버거의 조상님. 와. 크기만 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직접 재배한 허브를 넣어 만든 진정한 웰빙 버거. 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요만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재봐야죠. 23cm 정도가 돼요. 높이 7cm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지금 제 뱃속에 어떻게 다뤘지?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야! 이야! 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지금도 이 뽀송뽀송함이 너무 지금 아하. 빵도 직접 만든대요 매일 아침에. 아, 이 버터 양 눌러줘야 돼. 아우 저 소리. 이런 소리 들으셨어요? 채즙과 이 소스 이게 굉장히 많아서 뭔가 맛있는 듯한 느낌. 근데 지금 굉장히 느낌이 좋은 건 고기 굉장히 좋습니다. 고기가 불고기를 씹는 듯한 느낌. 양념된 그런 두루치기 고기. 아, 더 먹어야겠다. 이건 말이 필요 없어. 아이고 과일 고산 수월봉 지친 같은 느낌. 넌 한쪽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아, 그럼 네. 네 명이서 먹어야 돼, 네 명이. 설마 저거 다 먹지는 못하겠죠? 제가 볼 때 다 못 먹어요. 제가 볼 때 네 명이 먹는 게 네 명이. 그렇죠. 여러분, 저는 푸드파이터가 아니에요. 제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런 음식이 있구나라는 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먹방 자선생의 역할이니까 딱 요 반만 먹고 적당히 장갑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더 먹을 수 있지만 제주 빅버거기 조상님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전보 사이즈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맛집. 주인공은 바로 돈가스입니다. 사이즈 업, 에너지 업. 돈가스와의 기분 좋은 대결이 기다려지네요. 먹방 좌선생의 위는 위대하다! 두 번째 맛집, 엄청나게 유명한 허파니의 그 파도. 그 파도만큼이나 유명한 돈가스 먹으러 왔습니다. 제주산 흑돼지를 사용해 믿고 먹는 돈가스인데요. 오늘 좌영국 씨 다이어트 중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좌선생, 어깨 넓이만큼의 제가 좀 어좁이잖아요. 자, 이거. 30을, 야, 설마, 40cm. 와. 썰어보겠습니다. 준비 운동. 자. 저것도 한 3, 4인분 아니에요? 자. 제가 볼 때 4인분입니다. 어휴. 아, 자. 자. 야! 월척이다! 사짜 돈가스! 파이팅! 자! 빠밤빵! 빠밤빵! 다 썰었어요. 제가 보기엔 저거 반 못 먹어요. 그렇죠? 반 못 먹어요. 한 3분의 1? 야, 이거. 맛이 엄청 좋다. 유명한 이유가 있어. 엄청난 크기를 튀겼기 때문에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기름 냄새를 잔뜩 품었을 것이다. 아니야. 그냥 뽀송하고 기분 좋은 그런 기름 냄새 있잖아요. 신선한 육향이 확 퍼지면서 그 돼지고기에 뿌려진 듯한 그 기름 냄새. 그리고 이쪽 매운맛도 캡사이신이 많이 섞인 그런 인공적인 그런 매운맛이 아니에요. 매운맛이 빡 오는데 그 매운맛이 금방 싹 사라져. 굉장히 맛있어요. 오, 좋습니다. 이곳의 별미자 재미는 취향대로 돈가스 버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야, 저거 맛있겠다. 와, 이게 와, 아이디어 좋다. 전통 햄버거지, 전통 햄버거. 어? 와. 먹방 좌선생 법한동 사짜 돈가스에 무릎 꿇자. 오늘의 세 번째 맛집. 비주얼 깡패란 수식어에 딱 걸맞는 양과 크기. 맛이 검증된 곳인데요. 우와. 지중해식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크기보단 다양함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해산물부터 채소, 과일, 소고기의 갑각류의 어패류까지 다 모인 거잖아. 그럼 모두 다 모인 거잖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논 알콜, 알콜이 없으니까 조금 마셔볼게요. 입맛이 또 싹 돌아와. 제주도 말로 그 종지그릇이라고 하죠. 종지그릇. 좀 매콤한 칠리소스, 그 살사, 살사. 이게 좀 독특해. 차지끼 소스라고, 차지끼, 차치끼라고 하는 제주도 유자를 베이스로 한 그리스 소스. 그리고요, 옆에 희화루가 왜 있나 지금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런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대표서. 그렇지. 개인 화루로 주는 거, 개인 화루. 이렇게 올려놓고 에피타이저로 닭고기도 좀 올리고, 올리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우면서 먹는 시스템.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이야, 꿀소라도 있고요. 자, 닭고기 살사에다가. 차지끼 소스를. 차지끼 소스 굉장히 궁금하네요. 바로 뭐 이제 뭐가 이제 바로 했고. 아우, 소고기. 댓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어디냐고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와, 동물문어. 이게 데이트 코스가 진짜 딱 좋네. 3일 정도 만난 여자친구 있죠. 대화할 거리가 없어. 여기 오면 얘기거리가 되게 많잖아. 뭐 하나 올려볼까요? 한번 올려보세요. 얘기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당신은 새우를 고르더군요. 저는 흑돼지를 골랐어요.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궁합이 잘 맞으니 우리 아이는 편식을 하지 않겠네요. 우리 아이. 3일째 된 연인과의 대화는 좀 아닌 것으로. 진도가 빠르네요. 신선해. 여러분,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계속 새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서귀포에서 먹는 지중해 음식 마디수다. 크기로 맛으로 감동시키는 점보 사이즈 음식들 어떠셨나요? 함께 먹어도 좋고 혼자 먹으면 도전의식 깨우는 점보 사이즈 음식들, 여러분들도 꼭 거대 음식 나라 매력에 빠져보세요. 네, 자영국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사실 저렇게 맛있는 음식이지만 저렇게 거대 음식들을 먹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번에 정말 긴장하고 갔어요. 다른 촬영 때는 여러 개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한 두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서 양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 단품이에요. 단품인데 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좋았던 게, 아까도 지금 아나운서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자영국 씨 다이어트 중 아니에요? 네.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뭡니까? 저는 햄버거, 돈가스,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저 솔직히 저 햄버거. 흥분했어, 흥분했어. 자영국 씨 흥분했어요, 지금. 솔직히 햄버거 저. 네, 진정하세요, 네. 진정하세요, 저 진정하세요. 햄버거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네. 딱 반 먹고, 그 다음 촬영 때문에 안 먹었구나. 다음 촬영이 빅 돈가스라
배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배부른 척. 배부른 척. 아, 근데 진짜 맛있었고요. 와. 그러면 그 아까 야. 큰 햄버거. 햄버거. 네. 그럼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그게 네. 그 큰 게. 그게 2만 햄버거가 2만 원. 2만 원. 그리고 막 그 두 번째 나온 돈가스. 돈가스. 그거 얼마예요, 그거? 그게 2만 2천 원인데요. 2만 2천 원. 2만 2천 원. 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햇빵도 있지만 또띠아도 있고요. 네. 밥도 있고요. 보통 밥이 경양식 돈가스처럼 그 위에 있지만 밥이 따로 나오잖아요. 아. 소스도 따로 나오고 너무 커서 놓을 공간이 없어. 40cm. 아. 써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2만 2천 원이면 이것도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네. 그다음에 굉장히 제일 착해요.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거. 그 플래터. 플래터. 와우. 그거 가격 얼마 정도예요? 그게 6만 8천 원이라 6만 8천 원. 좀 비싸게 생각했어요. 비싸네요. 아, 너무 비싸다 생각했는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딱 나오는데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하더라. 그 안에 네. 오리고기, 돼지고기, 제주도 흑돼지, 새우. 그다음에 닭고기, 새우, 네. 그다음에 꽃게 옆에 그렇게 그 화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뿌띠 장인정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그렇죠. 앞에다 호를 붙이는군요, 이제는. 뿌띠. 또. 네. 아, 네, 네. 뿌띠 장인정 선생입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럼 첫 소식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박수 먼저 쳐야 될 것 같아요. 박수. 네. 이번 주 월요일에 6월 8일 이제 드디어 모든 학년들이 등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순차적 등교를 하는 학교들도 있고 좀 혼선도 있고 그렇지만 답답할 텐데 하루 종일 마스크도 끼면서 버텨주고 계신데요. 정말 선생님들, 교직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좀 모두들 아셨을 것 같아요. 학교 현장의 소중함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그 소중함을 그렇죠. 좀 느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은요. 바로 이 학교와 관련된 영상이에요. 중국 대표 SNS 있잖아요. 웨이보. 웨이보에서 최근 인기를 끌었던 영상인데요. 중국의 한 초등학생 친구가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꿀팁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 방법이 좀 경건합니다. 먼저 자, 잘 보시면 책을 넘기면서 아, 저거 뭘 퍼담고 있어요, 지금 머리에. 머리에 담고 있죠, 지식들을. 아, 지식, 책에 있는 지식을?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담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자, 하나. 아, 경건하네요. 들어와라. 나에게로 야. 들어와라, 지식들이. 굉장히 신선하네요. 지금 저 시간에 지금 딸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퍼서. 네. 퍼서 그냥 머릿속으로 자.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진짜 네. 그 공부를 다 못하니까. 네. 이제 벼락치기를 못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시험 바로 보기 몇 분 전에 급하니까 복사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또 복사해. 아, 복사. 그런 것도 좀 본 적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대기 표정도 그렇고. 그렇죠. 경건하네요. 아니 근데 결과가 나왔나요 혹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아 없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 궁금한데? 확인을 못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친구라면 네. 성적도 잘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귀여운 영상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네, MC분들은 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요즘 너무 우울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원래 같았으면 이제 다가오는 여름 휴가도 계획하고 좀 설렐 수 있는 그런 시기일 텐데 해수욕장 개장도 미뤄지고 이렇게 제대로 여행도 못 가서 기분이 좀 꿀꿀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SNS 트위터에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이것도 꿀팁이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자, 이렇게요. 저 자세를 하고 앞뒤로 흔들흔들하면서 동요를 부르면 기분이 나아진다. 네? 이런 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저 자세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게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가? 혹시 해봤어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야 진짜 해봤어. 직접. 야.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오늘부터 사실 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괜히 아침부터 이제 좀 흐린 날들이 많을까 봐 그것 때문에 좀 우울하고 축축 처지기도 했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반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출근을 해서 좀 배가 고플 때 좀 특히 예민하고 좀 짜증도 많아지고 합니다. 네, 저걸 한번 동요를 부른다고요? 회사 휴게실에서 해주십시오 준비되면 오, 네? 오 유연하신데요 아, 요가 감사한 줄 알았어요 유연해야지 할 수 있어요 송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따당 따당 사냥꾼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이게 하다 보면. 최근 들어서 제가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고요. 아, 굉장히 노래도 불러서 아, 활기도 나는 것 같고 아,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마다 항상 여기 휴게실에 와서 이거 해야겠습니다. 아, 실제로 이거를 찍으면서 저랑 예, 피디님 같이 찍어주신 우리 효주 피디님이 상당히 많이 즐겁기도 했고요. 이게 효과가 진짜 있더라고요. 전 안 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그래도 안 해봤어요. 혹시 다음 주에 우리 네. 직원보 씨가 저걸 한번 해서 찍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 제가 왜 굳이 그걸 찍어야 되죠? 아직까지 아무도 안 했잖아요. 네, 혹시 우울할 때 네. 한 번쯤 저 열심히 방송하고 있잖아요.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할 아, 때. 네. 아니, 해볼 수 있는데 촬영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촬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과가 있는지 우리도 한번 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기분이 좋아진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있을 그럼요. 때 아, 이렇게 요가 동작으로 동요를 부른다. 이거 생각해 보면은 재밌을 것 같긴 그럼요. 해요. 예.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구르마 십자가가 되다라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미로 같은 골목을 누비는 오래된 운송수단 동대문엔 구르마가 있습니다. 시전이 형성되던 종로의 예시절부터 세계인이 찾는 쇼핑 성지가 된 지금까지 땀 밴 손과 손을 거쳐 70-80년 긴 세월을 달리고도 아직 짐을 벗지 못한 구르마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마지막 이음새를 풀자 골조가 무너져 내립니다. 감당 못할 무게를 끝없이 더했던 가혹한 세월로부터 자유로워진 구르마. 환히 드러난 구르마의 원형이 지난 세월의 역사를 온몸으로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너른 품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살아갈 생명줄이 되어준 구르마가 열 개의 십자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기도가 거기 있습니다. 네, 영상은 10분 남짓의 영상인데요. 이 한 편을 다 보고 나면 정말 그 노동이라는 것의 가치, 숭고함이 정말 오롯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 것으로 이렇게 잊혀지고 갈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 땀과 노력들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경건해지는 그런 네. 마음도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세 가지 다 잘 봤고요. 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뭐 화면 보면서 요즘 세상이 뭐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뭐 TV도 그렇고 휴대전화도 그렇고 모든 생활 것들도 최첨단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첨단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먹는 것만큼은 조금은 우리가 반대로 느리게 옛날식으로 그렇습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경향 네. 그런 트렌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음식들이 보면 또 대다수 약간 좀 투박하지만 그렇죠. 또 어머니의 사랑 또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이 또 담겨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요. 제주의 전통 음식을 기본으로 만드는 새롭게 만드는 제주식 패스트푸드를 화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차롱에 담긴 소박한 자연의 식재료들. 이 건강한 식재료로 간편하게 만드는 제주 스타일의 패스트푸드를 소개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농가의 우영팥.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지원하는 입맛 음식으로 만난 사이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제철의 식재료와 제주 고유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저는 서울에서부터 아브레이수나 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늘 식재료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제주도의 식재료를 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다 음식의 그 재료나 이름이나 뭐 하는 해먹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입맛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행사의 진행자이자 요리 연구가인 하미현 씨가 만든 말인데요.
토박이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조리법이 전해진 그 지역의 고유 음식을 말한답니다. 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터넷상으로 있는 음식들은 이렇게 몸에 닿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품으로 만나보니까 이 농부들이 기억하는 음식, 때와 실을 찾아 먹는 음식들이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정말 그 식재료 맛도 살아있고 그 지역마다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옛날 거지만 이게 꼭 옛날 거라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돌아봐도 충분히 멋지고 맛있는 음식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낯설기도 하지만 돌아보니 우리 거다. 그 이야기가 좋아서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제주의 해녀 농부를 만나며 하미연 씨가 발굴하고 배운 제주의 입맛 음식들. 그 음식에 얽힌 식문화에 대해서 해녀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할머니들은 옛날 할머니들은 빙초살을 먹다시피 해야 자리회는 그 탈도 안 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주 코가 탁 튀게 저도 놀랐어요. 이거 이 향을 보고. 갓 채취한 성게와 미역을 이용해 금방 만들어내는 음식. 이렇게 간단하고 손쉬운 식문화가 제주의 특징입니다. 제주 음식을 보니 정말 그때그때 식재료 맛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음식법도 복잡하지 않아서 식재료 맛은 또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현대식으로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음식은 우영팥이라는 주제로 이 물밭, 땅밭을 섞어서 후타후타해 먹는 제주 패스트푸드 그 이야기를 이번에 담았습니다. 촬영에는 그렇게 만들어낸 제주식 패스트푸드가 담겼는데요. 바다와 우영팥에서 나는 식재료의 맛을 살리면서도 재빨리 조리할 수 있는 음식들. 그 맛을 보면서 제주 입맛 음식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빨리빨리 차려서 먹게 된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고 제주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멋스러운 차롱과 개인 식기, 손수건 등을 사용하는 쓰레기 없는 행사로 치러져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없는 행사는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꼭 가져가야 되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차롱이랄지 아니면 이제 일회용기 쓰지 않고 제사 때나 이런 잔치 때 쓰셨던 것들을 쓴달지 전체적으로 쓰레기 없는 행사는 저희가 중심 컨셉 중에 하나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옛날식 스테인리스 접시에 담긴 다양한 음식을 음미해보고 각 식재료들이 맛에 기여하는 역할을 추리해보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었는데요. 모든 재료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조합을 실제로 드시면서 추리해보시고 아 이게 그 맛인가? 라고 하면 그 맛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드시면서 내 감각도 한번 또 이렇게 깨워보시면서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는 네, 시간입니다. 각각의 재료를 어떤 순서로 맛보느냐에 따라서 맛의 경험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메뉴들이 어떤 한 메뉴 이렇게 한 줄로 봤을 때 땅밥 물밭의 조합이 되었을 때 뭔가 맛있었던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것들 제안해드린 네 가지의 재료 조합인 거예요. 친환경으로 가꾼 채소 꾸러미 선물에는 건강한 삶을 위한 농부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구분을 해서 구별을 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드셔보시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바뀌실 것 같아요. 귀한 선물을 감사하게 차롱 도시락에 담는 참가자들. 몸에 좋은 밥상을 차릴 생각에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 오늘 주신 이것도 엄청 맛있는 멜젓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여기 버섯, 양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저녁상을 좀 잘 차려볼까 해요. 직접 농부분들이 주시는 거 받아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 정말 맛있게 소중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 식재료 맛보기. 다음날 두 번째 워크숍에는 생산자, 요리사 등 요리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입안에 오물오물 씹고 넘기긴 하지만 뭐 양파는 약간 맵지, 달지 이 정도였다면 그것을 약간 관능적으로 한번 정말 한번 생각해보고 음미해보는 거예요. 당근, 양파도 지역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다른 지역과 제주의 것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맛의 차이를 느껴보는데요.
제주 당근은 일반 당근보다는 향도 강하고 그리고 단맛도 느껴지는 게 더 강하다고 느껴졌었어요. 제주 식재료들이 훨씬 더 신선하고 그리고 짠맛, 단맛 이런 조화가 되게 좋고 그래서 좀 더 제 입맛에는 맞았던 것 같아요. 제주 식재료의 특성을 살린 요리법 시연도 이루어졌는데요. 현대인의 입맛에도 맞고 건강한 제주식 패스트푸드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의 어떤 지속 가능성들을 위해서 제주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의 어떤 생산자 그리고 제주의 어떤 농민들 그리고 해녀 다양한 어떤 주체와 매개자들을 발굴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 추진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자극적인 패스트푸드와는 질적으로 다르면서 훌륭한 제주 전통의 맛이 담겼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음식들을 조금 더 보존을 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만들고 같이 연구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그리고 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 음식이 가치가 있고 또 보존해야 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잊혀져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맛 한식을 통해서 요 많은 분들이 제주 음식을 좀 알고 좀 그 제주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농부와 해녀 그리고 요리 연구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제주식 패스트푸드. 제철 재료의 맛과 건강이 담긴 제주식 패스트푸드가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제주의 전통 또 맛을 살린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이 제주식 패스트푸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발전하려면 네. 여러분들이 계속 또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분의 사랑이 또 필요하겠죠. 행사도 좀 더 많았으면 그럼요. 좋겠다는 좀 생각이 네. 드네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너는 우리가 예술을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코너를 보다 보면 네. 예술이 얼마나 쉽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게 이분이 됩니다. 있기 때문에 예술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람된 네. 문화생활이죠. 함께 네. 보시죠.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가까이서 찍었네요. 카메라를 여러분은 다들 사랑하고 계신가요? 전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자기야 오늘도 문화 소식 만나러 가볼까? 사랑하는 나를 위한 슬기로운 문화생활 만나러 가보시죠. 아니, 아, 저 지금 자는 거 아니고요. 네. 충분히 작품들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자신 수면 상태를 조금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큐레이터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큐레이터님,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번에 또 이런 전시의 취지가 어떤 게 될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쉴 수 없이 움직이는 것? 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눈이 상당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요. Rapid Eye Movement. 네. 그래서 안구가 두 분이 이렇게 잘 만났네요. 네. 제가 비슷한 분 만나가지고. 네. Rapid. 예예. 예. 인간이든 어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우리의 문화든 뭔가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뭔가를 찾는 데서 아마 렘수면에 이거를 착안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코요리들도 다 렘수면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모습도 다르고 인종도 다 다르고 연령도 다 다르지만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거를 꺼내서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너무 너무 와닿아요. 진짜 사실 작품들마다 제가 이렇게 몸으로 좀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요? 너무 좋아. 보여주세요.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굉장히 부담돼. 또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아, 또 박수를 쳐주세요. 잘하는 줄 알고 또. 크리에이터님, 근데 진짜 이 작품들의 어떤 깊은 세계를 알면 알수록 작가님과 큰 접신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접신 좀 가능할까요? 지금 제주에 없으시잖아요. 제주에 안 계시죠.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아, 네, 한번 연결 한번 접신 좀 부탁드릴까요? 아, 알겠습니다. 유미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아니 저 진짜 놀랬던 게 굉장히 젊으세요. 또래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느낌이 왔거든요. 아, 저 30대 중반인데. 이야, 아, 저는 30대입니다. 아, 30대 중반이세요? 아, 그럼요. 우리 같이 서로 30대 그 초중반이네요, 언니. 아, 네. 아, 미성 언니.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니, 저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런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예술과 과학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참 이 콜라보 이렇게 개연성 있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고 한때는 이제 물리학자 이런 꿈도 있었거든요. 네네. 과학적인 어떤 현상이나 내용들을 인문학이랑 결합해서 이제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이제 제 작업의 목표예요. 아, 작가님 앞으로도 더욱더 또 예술과 과학이 하나 되는 그런 작품들 많이 또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미성 언니 접근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차원 높은 작품들을 접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앞으로도 더 이렇게 깊은 차원의 전시를 많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전시로 함께하겠습니다. 찬란한 고독을 비춰 냄새 우면 중이 아닐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김용주 작가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아, 제가 방금 전에 부른 노래는요, 사실 네. 녹화 전에 쭉 이렇게 전시를 보면서 파도 또 네. 자연 이런 것들을 표현하신 것에 대한 어떤 저의 화답이거든요. 어떠셨어요? 예, 예. 아, 좋았어요. 어떤 그 붓질의 어떤 그런 강렬함을 저한테 제가 이제 오늘 화끈하게 다 표현한 거거든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화끈한 거를. 굉장히 화끈하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작품만 봐도 이미 저는 이 파도에 처맞았다고 할까요? 파도에 완전히 얼굴 다 맞아버렸어요. 제가 삼촌이잖아요.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은 이제 조용한 편인데 그 그림 그릴 때는 좀 와일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히 와일드하세요. 제가 어떻게 그린지 벌써 상상이 돼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주로 파도를 또 소재로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서울에서 한 28년 생활을 했다고 왔는데 인생이 너무 빨리 갔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빨리 갔는데 바다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파도가 팍 치니까는 팍 그다 금방 없어지잖아요, 보니까. 무상, 덧없음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화면에 팍 한번 에너지를 쏟고 싶었어요. 그리고 금방 없어지니까 교훈이 뭐냐면 그 허망하고 덧없음인데 그거를 우리는 좀 바쁘게 열심히 살자 그런 의미를. 화끈하게 팍 파도가 한번 치듯이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화끈하게 팍 살다 가자. 진짜 상남자네요. 남자 아이가. 역시 아 작가님 아 넘어가지가 않아. 또 이제 뭐냐면 그림만 그린다는 거는 얼마나 지겹겠어 사실은. 맞아요. 이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뿌리고 손으로도 하고 큰 붓 갖고 이렇게 쫙 긋기도 하고. 이번에 뒤에 있는 작품들은 어떤 건가요? 요 소남풍을 주주로 했는데. 소남풍? 소남풍? 어떤 바람 이름인가요? 요 소남풍은 소년, 아. 어린아이들이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가 막 정신 없잖아요. 보면 그 정신 없는데 저 정신 없어요. 그 정신 없는 걸 빗대서 이제 빗대어 가지고 송강풍이라 했는데 제가 저 그림 자체가 이제 막 자유로운 게 어린 아이들이 그 자유롭게 붙질라고 막 한 이런 것들이 그림 스타일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소남풍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그림도 정신없이 하고 싶고. 아, 네. 아 저도 방송 정신없이 하고 싶어요. 늘 정신없잖아요. 네. 전 빗주다 사라지는 그런 건데 뭐냐면 그냥 금방 없어질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했고 또 저쪽 저 그림은 저 작은 그림은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그건 뭐냐면 파도가 딱 쳐서 나오니까 이제 그냥 허사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목도 저렇게 지었고 진짜 이렇게 작품들을 제목과 작품들을 같이 개연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의 인생을 더 응원하면서 진짜 에너지 뿜뿜하게 오늘 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 너무 좋습니다. 시작! 에너지 뿜뿜! 네, 이은정 씨는 참 확실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처음엔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금세 한두 마디 던지면 착 달라붙는. 착 달라붙는.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친화력이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저에게 정말 신이 저에게 단 하나를 주셨다면은 네. 친화력, 네, 그런 어떤 사회성을 살짝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난주에 그 깡 네. 그 뮤직비디오 나가고 나서 아주 화제의 인물로 더 올랐죠.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했어요. 네. 네, 이번에 방금 전에 확인해보니까 조회수가 997. 이야. 제주 MBC가 쏘아올린 공입니다. 네. 역사상 MBC가 쏘아올린 네,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이 아니라 제주 MBC가 쏘아올린 공이 1일 3강. 네, 이은정 씨의 그 깡 뮤비 많이 좀 눌러주시고. 네. 자, 오늘 봤던 전시회 우리가 얘기를 또 해야 되죠. 네. 우리 그 처음에 만나셨던 그 전화로 언니 막 이랬던 분이 네. 되게 그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학과를 나오시고 또 기술 문화기술 대학원을 또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아, 카이스트도 그게 있어요? 네, 카이스트의 참, 문화예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잘 이렇게 또 방향을 전환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과학도의 삶을 꿈꾸시다가 이제 보다 더 문화예술 같이 콜라보해서 더 차원 높은 어떤 문화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아, 네. 아까 그 김영주 작가님의 그 어떤 제주 바다, 네. 또 파도, 아, 좋았어요. 바람의 매력.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술 교과서를 사실 뭐 7차, 8차, 9차 개정을 계속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던 교사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마음껏 예술 작품 활동을 하게 되신 게 정말 기쁘시다고 하시면서 남은 여생의 에너지를 또 충만하게 또 뿜으시려고 하시는데 주로 제주 바다. 파도 네. 이런 것들 역동적인 자연의 어떤 느낌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다음 주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정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매주 이어지는 와랑와랑 TV 저희가 정말 혼신의 힘으로 많은 것들 준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리고 네. 또 유튜브 라이브 할 때 많이 좀 초대하셔가지고 같이 즐기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many things that I don't understand.